자, 우리가 이뷰 쪽의 복잡도를 낮췄으니까 이번에는 라우트 쪽에서의 정리정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쭉 보니까 os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os로 시작하는 이 부분들을 쭉 해가지고 자, 여기에 routes라는 디렉토리 없으면 만드세요. 자, 그리고 new 폴더를 해서 orientDB라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os.js라는 파일을 만들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복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require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routes 밑에 있는 orientDB 밑에 있는 os.js를 require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os.js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app이라고 하는 변수를 필요로 하네요. 근데 app은 os.js 안에 있지 않고 app_passport_orient.js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요거를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요거 대신에 route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require express.rout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시키고 그 함수를 route라는 변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ap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는 모조리 선택해서 이 부분을 route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접 module.export는 route를 해서 이 route를 외부로 빼도 좋겠지만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 전체를 컷해서 function return 값으로 route를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예전에 수업에서 따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os를 실행할 때 이렇게 괄호를 줘야지만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의 가장 밑에 있는 return 값에 의해서 route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route를 os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application 객체의 use 메소드를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 중에 os로 시작하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os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는 require의 return 값인 route에게 위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그 route 파일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passport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s.js는 내부적으로 passport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함수의 입력값으로 passport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passport를 통해서 전달된 요 인자의 passport가 있어서 요걸 통해서 이 내부의 패스포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인해서 cannot auth login이라고 뜨네요.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auth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auth router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uth router로 들어가 보니까 이 라우터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주소 앞에 auth가 이미 붙어있네요. 자, 여기에서 auth를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이 auth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페이지가 잘 보였고, 자, 로그인을 하고 서브밋을 했을 때, 자, 예, 다시 해보니까 로그인에 성공을 했네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가입도 한번 해볼까요? register 그리고 k88052 비밀번호는 111111 디스플레이 네임은 k88 그리고 submit을 했을 때 hasher is not defined가 뜹니다. 어디서요? 라우츠의 orientdb의 auth.js 이 파일에서 hasher가 없다라고 뜹니다. 자, 왜 그러냐면 hasher는 기본적으로 appassword.orientdb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컷해서 이렇게 이 두 줄이 같이 세트거든요. 요거를 가져오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에 그 이 패스포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해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한 요 코드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는 컷하면 안 되고 카피해서 복사해 가야 됩니다. 왜냐?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로그인을 그 등록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submit 했을 때 이렇게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저는 db is not defined라고 뜹니다. 즉 db라는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게 어디서 발생한 문제냐면 auth.js의 52번째 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뜻이네요. 그럼 저는 52번째 줄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 db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쿼리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하는 정보가 저기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되겠네요. 그럼 auth.js가 원래 있었던 파일로 들어가서 거기에 db가 있는지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db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엄연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auth.js라는 저 파일은 db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있는 orientdb를 제어하는 객체를 필요로 하는 코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저는 저 db라고 하는 저 값을 가지고 가서 여기 있는 이 auth에다가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저 db라고 하는 저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꺼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db와 관련된 이 작업은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config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orientdb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db.j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이 코드를 카피해서 db.js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함수로 묶고 module.export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db라고 하는 저 변수를 리턴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드를 컷해서 require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 밑에 있는 orient.db 밑에 있는 db 파일을 require를 통해서 읽어온 다음에 이 db 파일이 리턴한 값이 db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었던 os.js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레지스터를 시도해 봤을 때 서브밋을 하니까 에러가 있네요. 왜 그런가 보니까 현재 여기 있는 os.js에서 이 db 파일을 가져오는데 os.js는 현재 어딨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os.js가 여기에 있는 db.js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형제의 config 디렉토리 밑에 있는 orient.db 밑에 있는 db.js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조금 바꿔야죠. 자, 부모의 형제의 orient.db의 db 파일을 가져온다.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그리고 submit. 자, 그리고 시도했는데도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db is not a function.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서 require를 할 때 가져온 이 곳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export에 function을 정의했고 return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저 return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을 함수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잘못됐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db 이 부분도 잘못됐겠네요. 자, 다시 리로드를 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k88051234561234566 k88123 submit. 이제 잘 됐네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123456 submit.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